자, 그 다음 10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109번은 이제 유지보수에 대한 얘기죠. 유지보수. 유지보수에 대한 얘기. 유지보수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등장이 되는 문제고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다시 한번 하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지보수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게요.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죠. 유지보수가 뭡니까? 유지보수가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지면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비용 문제죠. 비용 문제. 비용 문제가 가장 크다. 유지보수 비용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체의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됐다면 지금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관리적인 부분에 비용을 더 투자해야 된다. 혹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다면 프로그램 만드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너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는 것까지 비용을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받겠다고 책정을 해놓으면 그게 더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걸 계속 쓰는 게 아니거든요. 사용자들은 계속 어떤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 요구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 돈을 받게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비용보다. 그러니까 소프트 개발 비용은 심지어 안 받아. 안 받아도 돼. 프로그램 CD를 그냥 줄게. 쓰다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마다 한번 연락해. 그럼 내가 그때마다 돈을 책정을 할게. 그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유지보수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다 돼요. 근데 유지보수를 어렵게 만드는 점이 있죠. 유지보수가 어려운 점.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직접 내가 만들었다면 유지보수를 내가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그램 문제가 하단에 문제가 있대요. 나와라 고쳐달래. 그 프로그램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가서 내가 첫 번째를 요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서화를 요구한다. 문서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문서를 제가 먼저 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문서화가 돼 있지 않다면 그 프로그램 소스를 다 일일이 뒤져봐야 된다는 거죠. 파일, 라인스, 뭐가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서화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유지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들 때문에 우리가 문서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문서를 보면 내가 수정하려는 게 아주 간단한 거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성명이 있고 입력하는 부분이 입력하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이게 너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떨어진 거야.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걸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문서화가 돼 있다면 여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딘가 수록돼 있을 거 아니야. 종이로. 근데 그게 없다면 이 프로그램에 만든 파일의 개수가 만약에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다 찾아야 되잖아. 그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문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그 문서화가 안돼 있다면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물어보고 어떻게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개발자가 없는 거. 개발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없어요. 뭘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면 상당히 유지보수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내용에 대한 얘기예요. 다섯 번째는 그러면 문서화가 안돼 있어. 그랬더니 이거를 소스를 정말 봐야 되잖아. 프로그램 소스는 어느 정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건 뭐예요? 표준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그냥 물론 이제 개성 시대니까 자기 나름대로 짤수 있겠죠. 그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문서화 같은 것들은 누구나 다 보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시는 분들도 계속 어떻게 돼? 생각해야 될게이 프로그램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다. 남들도 충분히 볼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표준화된 설계,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기법을 쓰는 것이 좋은데, 정말 문서도 없고, 개발자도 없고, 소스를 봤더니 주관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계인 코드라고 해요, 외계인 코드. 정확한 외계인 코드의 의미는 뭐냐면, 15년 이상, 15년 이전에, 15년 이전에 개발된, 소스 코드를 말하죠. 그러니까 현재처럼 그 컴퓨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15년, 1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때의 기술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겠죠. 그럼 15년 이전에 개발된 소스 코드를 짧게는 외계인 코드라고 하고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관적으로 설계되었거나 개발자가 없거나 분사가 부재된 이러한 코드 프로그램들도 다 외계인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외계인 코드가 나중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외계인 코드 취급받지 않으려면 뭘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된 소스는 프로그램은 내가 15년 이후가 되면 또 외계인 취급을 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 한국말은 변할 리가 없으니까 한국말로 문서화시키면 전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외계인 코드가 되지 않으려면 문서화시켜야 된다. 아주 잘 나오는 얘기예요. 15년 개발된 소스를 외계인 코드라고 하고 포괄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절대 유지보수는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09번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래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가 인수 설치된 후에 이미 만들어지고 개발자 환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쓰는 상태로 넘어갔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공학적 작업을 말한다. 정확한 얘기죠. 두 번째 유지보수 원인에 따라 수리보수, 적응보수, 완전화보수, 예방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음에 나오는 문제 때 설명을 할게요.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소프트웨어에 가해지는 연계를 제어하는 관리는 형상관리라고 한다. 형상관리.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더 내려가 볼까요? 소프트웨어 비용 중 유지보수 비용은 개발비용보다 적다. 이거 나오죠. 이거.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높다. 요즘은 개발비용 거의 안 받는다. 관리비용, 유지보수 비용만 받는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은 개발비용보다 적다. 무척 틀린 거죠. 이거는. 3번은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과 좀 거리가 있지만 틀린 내용이 아니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110번 문제. 그럼 유지보수 종류에 대한 얘기죠. 네 가지가 있네요. 하자보수, 그 다음에 기능개선, 그 다음에 환경적용, 그 다음에 예비 조치. 자, 영어로도 정확히 알아두시고 동의어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의어로도. 기능 개선이 가장 전체 보수 중에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 유지, 요, 다 네 개의 종류가 아닌 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영어로도 구분해 주니까 잘 알아두시고. 요즘에는 하나하나를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물어보니까 내용들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하자보수는 잠재적 오류를 수용하는 겁니다. 잠재적 오류. 잠재적 오류. 그러니까 하자보수는 틀린 거죠. 문제가 발생이 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수정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에러가 났어요? 아니면 에러 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다 수정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100% 완벽할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 항상 오류가 있기 마련이고 발견된 오류도 있지만 발견되지 않은 앞으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오류들을 다 찾아내고 보수하는 걸 하자보수라고 합니다. 기능 개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가장 활동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A라는 회사에서 프로그램 이거 개발 회사예요. 개발. A라는 회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너무 급하대. 일주일 안에 만들어 달래요. 프로그램은 보통 일주일 안에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건 가능하겠지만 뭐 한 달, 두 달 정도 만들어야 될 양을 일주일에 만들어 달래요. 도저히 못 만든다. 그거 했는데 돈을 많이 주겠다. 밤을 새더라도 해달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뭐 납품을 한 거예요. 돈은 벌었죠. 그런데 B라는 업체에서 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고맙게도 이 A에서 요청한 내용과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근데 얘는 한 6개월 정도를 줬단 말이에요. 기간을. 그러면 어차피 이 B라는 프로그램, B에서 요구하는 있던 프로그램을 A에서 만들었던 걸 재사용하겠죠. 새롭게 개발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개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뜯어서 이 B 업체에 맞게끔 계속 수정하다 보니까 너무 성능이 떨어졌거나 오류는 아니어도
좀더 계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에 납품한 프로그램은 프린트하는 시간이 프로그램 안에 프린트 기능 능력이 1시간 정도 걸려요. 어떤 프린트라고 합시다. 아주 프린트 업체였던 회사의 제품이라고 하면 B라는 업체는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한 30분도 줄일 수 있더라는 얘기지. 성능을 계산할 수 있거나 좀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 할수 있다면 이 개발 업체에서는 그 회사에 가서 그 내용을 조금씩 수정해 줄수 있지 않습니까? 오류가 아니라.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안 돼. 가서 살짝 수정해 주면 성능도 좋아지고 좀더 개선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보수가 가장 많이 활동되는 보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워낙 이제 기술이 발달되었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A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마우스를 쓰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시다. 가끔 이제 그 서점 같은 데 보면 아직도 그 마우스 안 쓰고 키보드로 어떤 문서를 검색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마우스를 없이 쓰는 프로그램을 마우스에 맞게 또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마우스 말고 그냥 터치 스크린으로 갈수 있게끔 그 환경에 맞게 프로그램을 계속 보수해 주는 작업. 이걸 환경 적응이라고 하죠. 환경 적응. 예를 들어서 뭐그 도스 환경, 유닉스 환경 이런 환경들로 바꿔질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윈도우즈 환경의 프로그램이다. 근데 유닉스 환경에 혹은 인터넷 환경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바꿔줘야 되겠고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걸 환경에 맞게 뭐 네트워크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 환경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걸 환경 적응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예비 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개발자가 만약 요청을 했어요. 다섯 가지 기능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섯 가지 기능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요청한 사람은 개발자한테 나 다섯 가지 이런 거 해줘.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야? 다섯 개 말고 한 일곱 가지 정도가 될것 같은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일곱 가지 정도로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곱 가지를 해서는 안 돼요. 사용자가 요구한 대로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정확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뒤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구한 대로 해줘야지. 자기 주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발자가 본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더 필요해. 그러면 두 가지 정도를 숨기잔 말이지. 다섯 가지 해주고 두 개는 숨겨버려. 그럼 나중에 이 사용자가 요구하게 되면 그걸 열어놓으면 쓰기에 편하잖아. 이런 형태. 이걸 우리가 예비 조치라고 한다. 혹은 프로그램이 문서화가 안돼 있어. 갔더니 그러면 문서화를 미리 해놓으면 어떤 회사에서 A에서 프로그램을 수정해달라고 가봤더니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야. 소스밖에 없어. 문서화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수정을 해놓고 나중에 룰을 위해서 문서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예비 조치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네 가지를 구분하는 거, 영어하는 거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동의어. 이 기능 개선해야 하는 것은 완전화 보수라 그래요. 완전화 보수. 잘 나와요. 퍼펙트라 그러죠. 퍼펙트. 그러니까 완벽하게 소프트웨어가 될수 있도록 보수하는 작업에 대한 기능 개선. 각각의 내용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문제를 볼게요. 110번. 소프트웨어 새로운 기능을 추구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활동으로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활동 중 가장 많은 비용이 가장 많은 활동이 되는 것이 바로 기능 개선이다 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 한글과 영어로 같이 나왔죠. 완전화 보수가 바로 기능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어가 상당히 다르게 많이 나오니까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1번 문제. 재사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사용. 재사용이 뭐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을 재사용한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재사용되는 단위가 소스 코드죠. 소스 코드. 혹은 모듈입니다. 모듈. 물론 재사용한다는 건 이제 프로그램을 짤때 우리가 계획도 하고 그다음에 요구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구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나오는 요거 분석서도 나올 수 있고, 설계서도 나올 수 있고, 구현할 때 프로그램 소스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프로램 구현할 때 모듈이라고 하는 프로램 소스 모듈을 가장 재사용 단위로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거 분석서도 설계서도 쓰는 단위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소스 코드에서 모듈이다. 모듈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비용 측정한 건 절대 재사용이 될 수가 없죠. 비용 측정은 재사용 단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막 짜요. 프로그래머가 쭉 짜고 있습니다. 근데 짰더니 내가 만들어 놓고서도 와, 너무 좋아. 이 프로그램 모듈이. 다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뭐 다른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프로그램,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 A에만 쓰는 프로그램 내용이야. 늘 쓰는 내용이고 쉬워.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짜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프로그램이. 다시 쓰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내요.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짜다가 이러한 모듈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이런 거를 많이 보관해 놓으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 모듈이 무진장 많아. 보관을 해.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짤 때 얘네들을 결합을 시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추출해내고 이거를 다시 재결합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재사용 단위 모듈화라 그래요. 모듈화. 재사용 단위의 모듈화라고 그러고 이 재사용된 모듈을 다 일일이 다 어떻게 줘요?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보관해 놨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쭉 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이 모듈의 부품을 결합시키면서 프로그램이 되는 형태를 이거를 재사용 단위의 모델화라고 그래. 모델화. 그러면 이렇게 결합된 모듈이 전부 다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오류는 처음 그냥 이 모듈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만든 것보다는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겠죠. 오류도 없을 거고 실패 위험도 별로 적을 거고 그렇죠? 부작용도 감소될 거고 그 다음에 비용도 낮출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다시 한번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 이 부품을 결합한 거는 완벽한 프로그램 모듈들을 결합해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다. 실패 위험도 적고 위험률도 적고 부작용도 좋고 재사용도 좋고 비용도 낮출 수 있고 신입사원이 오면 교육도 시키기 좋고 다 좋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재사용의 이점이라고 하고 문제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재사용 이점이라고 나오죠.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개발 기한과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내가 처음부터 작성할 때는 뭐 20일 걸린다고 하면 이건 뭐 2, 3일은 툭딱 결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실패 위험이 줄죠. 처음부터 짜면 이게 틀렸는지 안 하는지 다시 검사를 해야 되잖아. 또 검사를 한다고 해서 100%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듈 하나하나를 이미 검사를 다 미리 맞춰놨기 때문에 실패 위험이 적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가 그렇죠. 세 번째, 개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러한 모듈을 신입사원 오면 야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생겨먹었거든. 이거 연구하고 공부해. 그럼 우리 회사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모듈들을 충분히 분석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이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죠. 품질 향상은 오류도 없고 신뢰감도 좋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발의 재생산성. 시간과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문제를 보면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새로운 개발 방법론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재사용한다는 의미 자체에서 어긋난 얘기죠. 생산성이 증가시킬 수 있고 품질 향상, 문서를 공유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재사용에 대한 이점입니다. 아주 잘 나오는 얘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112번. 품질 목표 항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112번. 자, 이 품질 목표 항목도 역시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 용어하고 영어로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정확성부터 해서 쭉 해서 재사용성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표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품질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성, 재사용성 뭐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정확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가 요구한 대로 되느냐. 자기 개발자가 자기 주관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고 개발자가 말이 안 되는 걸 요구하더라도 그대로 따라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 대한 평가 품목이죠. 품질 목표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는 사용자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두 번째, 신뢰성은 프로그램이 믿음이 가야죠. 믿음이 안 가면 그 프로그램은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로 요구된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다. 효율성이라는 말은 뭐야? 효율성.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작업을 할때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어떤 그 결혼 정보 회사라고 합시다. A라는 회사 제품과 B라는 회사 제품이 있는데 입력 항목이 되게 많아, 여기는. 그럼 인터넷에서 뭐 회원 가입을 할때 똑같은 업무야, 똑같은 일이야, 똑같은 내용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여기는 입력 항목이 100개야, 여기는 뭐 5개야. 그럼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된다. 그거는 어디가 좋다 나쁘다, 품질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품질 목표 항목이 된다는 거죠.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오류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는 거. 쭉 읽어보시면 유지보수 용이성, 그다음 사용 용이성, 검사 용이성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 사양이 A라는 제품 회사께 있고 B라는 제품 회사께 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가라는 소프트웨어라고 하자고요. 여기는 인식이 되고 여기는 인식이 안 되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상호 운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엑셀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아래 한글에서 만든 어떤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문서라는 일부가 엑셀로 옮겨지면서 약간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건 느끼죠?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문제 없이 잘 되느냐. 같은 회사 제품끼리는 아주 잘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그 파워포인터가 있고 엑셀이 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그려낸 걸 엑셀로 그냥 가져와도 충분히 뭐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회사 제품 거는 서로 막 깨지고 이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항목이 어느 정도냐. 그런 게 이제 상호 운영성이고요. 유연성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쉽게 수정할 수 있게 되느냐. 내가 수정을 잘해야지. 수정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데, 수정 한번 했더니 난리가 났어. 다 에러가 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재사용성은 뭐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영어로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 써놓은 항목대로 이 항목이 나와주고 다음 중 뭐냐?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는 형태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소프트 품질 목표 중 최소한의 컴퓨터 시간과 기억 장소를 소유하며 요구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능력을 갖춘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효율성.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네 번째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공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113번. 제공학. 자, 전반적인 제공학과 역공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제공학이 등장이 된 배경은 일단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 중에서도 예비 조치 때문에 발생이 된 건데, 일단 제공학이 출현된 배경이 뭐라고요? 유지보수인데, 유지보수.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는 개발업체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소스를 수정해달라고 유지보수 요청이 들어왔어요. 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 요청. 유지보수 때문에 발생된 거라고 했죠. 가봤더니 문서도 없고 그 개발자도 없어. 프로그램을 수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수정은 아주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파일은 무진장 많아. 문서도 없고 개발자도 없고 실제로 열어봤더니 옛날 15년 이전에 개발된 완벽한 메이킹 코드야. 그러면 어쨌든 유지보수가 안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럼 가서 수정을 합니다. 어쨌든 수정을 했어요.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A라는 회사에서 분명히 이 개발업체에서 원한, 개발업체 의뢰에서 원한대로 됐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요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발업체에서는 그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 소스밖에 없는 거죠. 소스밖에. 소스를 보고 나중을 위해서 문서화시킨단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소스, 프로그램 소스밖에 없어. 프로그램 짜는 것밖에 없다고.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보수를 했어. 그러면 나중을 위해서 얘를 뭘 뽑아냅니까? 그렇죠. 문서화시킵니다. 문서화. 어디가 뭐가 있고 무슨 파일에 뭐 이렇게 해주는 작업. 그럼 문서화만 하냐? 문서화를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하자. 설계 문서를 만들어내자. 심지어 뭘? 요구 분석을 만들어내자. 요구 분석서를.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잡고 요구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코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예 없었던 거야. 가서 개발한 자료를 보니까. 그럼 이 내용을 보수를 하고 나서 나중을 위해서 설계 문서도 만들어내고 요구 분석서도 만들어내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역공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공학. 역공학. 그러니까 제공학이 먼저 등장이 된 게 아니라 역공학이 먼저 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공학이 되고 나서 보니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소스를 문서화시키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게 되게 많이 발견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소스만 봤을 때는 모르는데 이걸 문서화시키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해서 얘를 다시 문서를 수정하고 그 수정된 내용으로 소스를 다시 고치겠죠. 그러니까 소스를 보고서 문서화시키는 걸 역공학이라고 하면 이 역공학에 대한 역공하다 보면 이 문서상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소스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문제를 문서를 통해서 수정을 하고 실제로 뭐야? 소스를 고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역공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역공학이 아니라 제공학. 제공학. 우리가 정상적으로 개발하는 걸 뭐라고 하고? 이거를 정공학이라고 하고요. 순공학이라고 하고요. 거꾸로 개발하는 거, 거꾸로 소스를 보고 설계서, 요구 분석서 이런 거 만드는 건 역공학. 역공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스로 접근해는 이걸 제공학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뭐 제공학이라는 건 실제로 리모델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재건축.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또 집을 뭐 새로 지어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다 노화된 거 다 털어버리고 그럴 때 보통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회사에서 쓰던 프로그램이 직원들이 한 10년 이상 썼는데 너무 노화가 많이 됐어. 그러면 그렇다고 얘를 다시 없애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비용이 있다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사용하던 사람들이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이러지 말고 그 프로그램에서 조금 리모델링 시키는 형태로 실제로 많이 사용하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되고 있네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를 파괴하지 않고 변경된 사용자 요구사항이나 수정된 환경으로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수정, 보완하여 재구축하자는 개념은 바로 제공학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이해되죠? 그 다음 14번 마지막 문제네요. 114번도 같은 문제죠. 여기 내용과. 소프트웨어 제공학의 주요 활동 중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건 뭐냐. 기존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분석 및 설계 정보를 재발견하거나 다시 만들어내는 작업. 원래는 역공학이 먼저 출연이 됐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공학이라는 틀 안에 그러니까 바로 소스를 보고서 설계서나 요구 분석서를 발췌하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 그렇죠? 제공학이다. 영어로는 리버스죠. 엔지니어링. 그래서 두 번째가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